영화 설국열차가 개봉 7일 만에 누적 관객 수 400만을 돌파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는 6일 오후 4시 30분쯤 누적 관객 4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이는 역대 최단 기간 400만 돌파 기록을 가진 괴물과 같은 흥행 속도이자 도둑들과 트랜스포머 3, 아이언맨 3보다 하루 빠른 기록입니다. 설국열차는 빙하기가 도래한 지구에서 유일한 인류 생존 지역인 설국열차의 마지막 탄 사람들의 혁명을 그린 작품인데요. 크리스 에반스, 틸다 스윈튼, 존 허트, 송강호 등 쟁쟁한 배우들이 출연했습니다.